정말 남다른 팁을 맞아,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팁보다는 무한 신뢰를 주시는데 아... 그냥 가서 잘 하고 오라는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올해는 친구 친지와 함께하는 꽃구경 대신 거리 두기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봄을 보내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내일의 꽃을 정성을 들여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봄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월, 3월 경제지표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는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인 경제 심리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국민 여러분께서 향후 생활 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타내주는 지수로 3월 지수가 14개월 만에 장기 평균인 100보다 0.5포인트 상승,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도 각각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리 주가 금리 등 선행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선행 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2월 102.9로 2002년 6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이런 선행 금융 지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경기 변동의 동행 지표라 할 수 있는 실물 경제 부문입니다. 2월 전 산업 생산이 2.1% 증가, 위기 전 수준을 상회하여 회복 중이고 수출 호조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서며 전 산업 생산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1월 11.4%, 2월 9.5%, 3월 16.6%를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행지표인 고용 부문입니다. 3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작년 3월 대비 31.4만 명이 증가, 20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투자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둔화가 지속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서비스업 고용도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문을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는 선행 지표 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 지표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보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IMF와 OECD,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7개사 등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5%포인트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금이 중요하듯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과 평안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2.4분기를 향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화요일에 열린 기후금융포럼에 대한 소식입니다. 포럼을 준비한 녹색기후기획과 이찬희 사무관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후금융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기후금융포럼은 P4G 서울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지난 13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과 투자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P4G 사무총장과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국제금융공사 부총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 국내외 온 오프라인 참석자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P4G가 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P4G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까요? 네, 5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위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5월 25일 그린 뉴딜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금융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뿐 아니라 기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 확산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 많이 하고 바쁘신데 다음 달 회의 준비하면 더 바빠지시겠어요? 네, 많이 바빠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인 만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기후 기획과 사무관으로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알려주세요.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플라스틱 용기는 덜 사용하고 재활용 잘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큰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찬희 사무관님,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요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구독하면 언젠간 꼭 쓸모있는 기재부 유튜브 채널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온데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데브리핑에 대한 소감이나 궁금한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가 돌발 댓글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